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부터 이것만 신청하면 개인별 복지 혜택 다 알려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제도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알지 못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분들은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을 잘 받아 누리지만 상당한 분들은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많은 유튜버들이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세한 소득, 재산, 건강 등의 다양한 정보의 부족으로 일반적인 사항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일명 복지 멤버십 제도입니다. 이러한 복지 멤버십 제도는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2022년 9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해준다고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는 15개 복지 사업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등 일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어 시행되었었는데요. 15개 복지 사업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 형성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었고요.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교교생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등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2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5개 복지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었는데요. 금년도 2022년 9월부터는 기존에 안내를 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15개 복지 사업에 더하여 10개 부처 71개 사업에 대하여 안내를 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2023년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국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할수 있으며 복지 멤버십을 신청하게 되면 수급 가능성 있는 급여 정보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복지 서비스를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 멤버십 제도가 앞으로 2022년 9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멤버십 제도는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